저는 강의에 대한 약간 회의론자예요. 그 에델만이라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에서 난 사장보다는 코치가 하고 싶다. 안녕하세요. 프리메 소셜클럽 호스트 김호입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, 조직 커뮤니케이션, 그다음에 설득,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. 저도 꽤 오래 학교나 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지만 저는 강의에 대한 약간 회의론자예요. 자기 커리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. 일방향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에델만이라는 미국계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에서 코칭이라는 분야를 사실은 처음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거기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나 사장보다는 코치가 하고 싶다 그런 그 욕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주로 코칭을 해오고 있죠. 코치의 저는 또 다른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리스너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이 새로운 고민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해보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상호작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었고요. 30대 혹은 뭐 40대 초반 이런 분들과 함께 약간 팀 코칭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첫 번째 파트너가 사실은 프립이 된 거고요. 그 최근에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. 그 10가지 챕터에서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가기 위한 그 질문들을 두 개씩 저희가 매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또 나눠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번 프립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. 그 각자가 어떤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든 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서로 솔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정말로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역할은 어떤 강연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프립에서는 직장도 다 다르고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업계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. 단지 바깥 세상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그 소셜클럽, 커뮤니티, 소통 플랫폼이 됐으면 합니다.